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문빗장, 우리 문빗장이라고 하는 것, 주께서 문빗장을 경고케 하신다. 지금은 문빗장을 쓰는 집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열쇠죠. 열쇠가 나오기 전에는 다 문빗장을 썼습니다. 여러분, 문이 안에서 고리를 닫고 고리를 내리면 그게 문빗장입니다. 아마 옛날 저희 집에도 문빗장을 썼고, 대문도 보면 이렇게 문빗장으로 대문을 닫았습니다. 왜? 밤에 그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 악한 자가 들어오거나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집은요 대문이 다 있습니다. 또 나라들마다 보면 성이 다 있습니다. 성도 문이 있습니다.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은 그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성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 성문을 닫는 문빗장이 있습니다. 문빗장을 내리면 누구도 안에서 성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바깥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우시는 분,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세워지고 내 인생이 올라가고 내 인생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이 모든 것을 문빗장을 하나님께서 닫고 열으시는 것처럼 문빗장의 모든 그 흥망성쇠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오늘 시편 147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빗장이 견고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문빗장을 닫고 열고, 닫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풍파와 환란을 막아주시고, 문빗장을 열을 때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요, 이제 곧 하이스쿨을 졸업하면 공군 사관학교 들어가는 손자도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 손자 중에. 또 이제 하이스쿨을 또 이렇게 졸업하면 예일대학에 들어갈 손녀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도 들어가고 예일대학도 들어가고, 우리 자녀들이 갈 때는 그 문빗장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공군 사관학교도 들어가고 하버드 대학교도 들어가고 백악관도 들어가고, 열어주셔야만 되는데 내 인생을 세우고 내 인생이 앞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가 그랬잖아요. 저가 여호와가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수고하고 다운타운에 가서 여러분 사업장을 열어도 연말이 되면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도 없는 헛수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문빗장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셔야 하는데, 오늘 147편 13절에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의 집사님들,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문빗장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도 잘 돼야지만 좋지만 마지막도 잘 돼야 더 좋은 거예요. 처음은 비록 좀 갈팡질팡하고 처음은 넘어지고 자빠져도 나중에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아멘. 처음엔 잘 돼갔는데 나중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왕좌왕하고 나중에 창대하지 못하면 그거는 용두사미가 되는 겁니다.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져요. 저 무명의 사람이, 저 이름도 없는 사람이, 저 사람이 장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나중은 더 크게 되고 더 창대하고 시작보다도 나중에 더 좋아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분 중에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 겁니다. 같이 신학을 공부하던 한 한국에 한 3년 전에 그 학생이 갑자기 공부를 하다가 마치지를 못하고 신학 공부를 하다가 시카고로 떠났어요. 아, 이 여자가 왜 시카고로 떠났나? 아, 이렇게 보니까 필라델피아 살인 사건의 연루가 됐어요. 신학생. 굉장히 필라델피아에서 한때 최고로 잘 나갔던 운동화 가게 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냥 컴퓨터 하나만 딱 누르면 오늘 매상 얼마, 매상 하루 5만 불, 6만 불 이게 딱 나옵니다. 돈 쉬는 것이 구차해서 그냥 까만 가방에다 20불짜리, 10불짜리, 100불짜리를 집어넣고 지하 창고에다 그냥 던져놓습니다.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바로 저와 공부하던 신학생하고 그만 세상 말로 말하자면 바람이 났어요. 그걸 여자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컷 재밌게 놀다가 들어온 자기 신랑을 어포다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들어오는 순간 권총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남편을 쏘고 자기도 죽고 한 부부가 한시에 그 지하창고에 수백만 달러가 되는 그 돈을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50대 초반 된 부부가 세상을 떠나고 그 당시에 국민학교 킹더가든에 다니던 아이가 지금 그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창대하고 성공한 것 같지만 나중에 이렇게 안 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새벽에 나갑니다. 밤늦게 들어오나 수고한 것이 없고 얻어진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요. 여호와께서 내 문디장을 지키시고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헛된 삶이 아니라 보람있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손자들이 잘 되고 우리 아들, 딸들이 그야말로 그룹 회장들이 되고 손자, 손녀들이 줄기차게 뻗어가고 창대하고 성공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을 세우시는 분,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이 주저앉고 내 인생이 실패하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내 인생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니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 인생이 마땅하도다. 인생이 살면 60을 살고 70을 살고 80을 살고 좀 장수하면 90을 살고 100년을 삽니다. 여러분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지금 와 있습니까? 100년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이 계속할 수 있는 나이가, 살아있는 나이, 아직 남아있는 인생의 몇 년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80년 9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인생은 80년을 살면 뭐합니까? 그룹 회장이면 뭐하든가 또 그룹 대표면 뭐합니까? 온 세상에 온 천하를 다스리는 자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도 못하고 저는 지금도 생각할 때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1979년 10월 26일 날 공정동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자백호 우백호 자청룡 그야말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경호실장 차지천 그 좋은 자리에서 그 좋은 술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한 사람이 자기 상관을 싸주겠습니다. 아무런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자기도 사형장에서 사라집니다.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갈 때에 그 사람의 얼마나 피바람을 많이 맞았겠어요. 모함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앙정보부 대통령이 그 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찬바람이 불었겠어요.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사령관을 싸주겠어 자기도 사형장으로 사라지고 또 차지철이도 사라지고 한순간 그 사람 때문에 경호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 4, 50명이 다 공정동에서 죽었잖아요. 얼마나 이 인생이 잘못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세우셨도다. 여러분 147편을 지은 이 사람은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70년 고난의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평화롭고 예루살렘에 기름지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와 예루살렘의 주일이면 수많은 수천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 드렸는데 한순간에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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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떠나지 말라 너희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바알이나 이세벨 아세라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건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무서운 권력자에 의해서 한순간 말부품에 무릎을 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생을 당하고 전쟁으로 죽고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서 예배도 한번 드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주셔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첫 번째 147편 이야 예루살렘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70년 동안 고난의 고난의 눈물의 눈물의 절망과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려주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147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주는 광대하시니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강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광대하시다는 말씀은 동서남북에서
모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는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LA에도 있고 시카고도 있고 조지아주도 있습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도 역사하시지만 광대하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 시카고, 조지아주, 텍사스, LA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2023년 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12월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뒤돌아보면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12월이 되면 찬바람이 붑니다. 첫눈이 내립니다. 그리고 첫 이슬이 내리고 그리고 여러분 첫 얼음이 없습니다. 11월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12월이 시작되는 예, 달이 다가옵니다. 유종의 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종의 밀을 잘 거두십시오. 마지막이 잘못되면 처음 지금까지 하온 거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종의 밀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400년 전 저 102명의 성도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400년 전 청교도들이 옴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아메리카, USA, 미국이 세상에 등장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인디안들이 이 미국 땅에 있었습니다. 수천 수만의 원주민들, 인디안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좋은 땅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믿음의 깃발, 축복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가지고 400년 전에 보스턴에서 시작한 이 나라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사 이전으로 갈 때에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가지고 있는 로마의 힘이 미국이 그만 못합니까? 미국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중동, 아시아, 유럽, 남미. 이번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밀레이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저들이 새로운 대통령, 야당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운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만 해도 예, 탑 둘이 넘버 5, 7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나라였어요. 아르헨티나가요. 그런데 지금 아르헨티나가 30년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요. 저 밑에 57등입니다. 넘버 10에 들었던 아르헨티나가 지금은 저 밑에 쭉 세계를 이렇게 서열을 놓으면요. 57번째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5명 중에 3명이 국빈자입니다. 짭이 없어요. 좌파 정권이 30년 동안 아르헨티나를 완전히 스탑시켜놨습니다. 뱅크럽시 시켰어요. 그 새로운 대통령이 하는 말 우리는 반미하지 않겠다. 친미하겠다. 미국하고 손을 잡겠다. 그전에는 러시아, 중국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들과 손을 잡았다가 30년 동안 그야말로 고난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다가 지금 예, 새로운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밀레니 대통령이 이제 12월 초서부터 새로운 대통령으로 갑니다. 그분이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모든 은행은 다 이 중앙은행 국가의 은행들을 다 민가에 돌려주겠다. 그리고 모든 사업도 국가에서 하던 모든 사업도 다 민가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국가의 돈은 달러로 중심으로 하겠다. 예. 그래서 그 대통령을 향하여 예, 미국의 트럼프다. 트럼프 대통령이다 하면서
57%, 전 대통령 그 정부에서는 43%밖에 못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경내에도 문빗장을 견고하게 세우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열쇠를 가지고 다 하지만 옛날엔 다 문빗장을 가지고 했습니다. 예, 저희 집에도 문을 이렇게 닫으면 예, 숟가락으로 이렇게 꽂습니다. 숟가락 같은 거로. 그러면 그 문을 못 열어요. 문빗장이 그겁니다. 바로. 나라의 문빗장, 미국의 문빗장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랬어요. 문빗장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문빗장을 닫으면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국가를 뒤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리장성. 만리장성은 여기서부터 시카고까지입니다. 시카고까지 보통 11시간, 12시간 자동차를 타고 가야 가는 거리입니다. 그 말리라고 하는 길이 수천, 수백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왕이 얼마나 전쟁에서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으면 만리장성을 쌓겠어요. 그런데 만리장성도 성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성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만리장성 그 수천 미터 수백 미터 되는 그 꼭대기까지 성을 쌓아놨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문빗장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모세가 이 문빗장의 말을 쓸 때에 아셀 지파를 축복할 때 문빗장을 썼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 신명기 33장. 우리 모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 문빗장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예.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24절이죠. 24절. 예, 문빗장이라고 하는 말이 24절에 예, 나옵니다. 시작. 예, 맞아요. 시작. 예. 야, 이 문빗장의 철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25절에 보면 철과 놋, 놋은 철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그 문빗장의 철과 놋과 같이 될 것이다. 철과 놋으로 문빗장을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그 문빗장으로 인하여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건 뭡니까? 예, 축도입니다. 축도. 있을지어다. 모세가요 아셀 지파 열두 지파를 축복할 때 아셀이라고 하는 지파를 축복할 때에는 24절에도 그렇죠. 아셀은 다자가 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요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러시아가 87년도에 무너졌습니다. 러시아가 무너질 때 러시아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수백만이 이스라엘로 러시아 유대인들이 돌아갈 때 그 중에 한 사람 30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러스킨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30년 동안 모스크바 러시아에 살다가 러시아가 무너지니까 공산당이 무너지니까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자기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러시아에 가서 보니까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기름이 펑펑펑 쏟아지는데 러시아만 기름이 없는 이스라엘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야, 그거 이상하다. 아니 사우디도 기름이 나오고
쿠웨이트도 기름이 나, 아랍에미리트도 기름이 나오고 카타르도 기름이 나오고 근방에는 요르단도 기름이 나오고 다 기름이 나오는데 왜 이스라엘만 기름이 안 나오느냐? 이 사람은 젊었을 때에 예, 모스크바 대학에서 지질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땅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모스크바 대학에서 땅을 공부했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석유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상하다. 중동 땅의 모든 나라들은 다 석유를 가지고 있고 자원을 가지고 있고 원전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땅만 왜 하나님이 기름을 안 주셨을까? 그러다가 신명기 33장 이 말씀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보니까 그 기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기름. 24절에요. 모세가 아셀에 대해 그렇게 말하죠. 아셀에 대해 일러서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의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기름에 잠긴다고 이스라엘을 축복했는데 왜 이스라엘 땅에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것인가? 그래서요, 이 사람이 러스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모스크바에서 배운 지질학 그 학식을 가지고 모세가 아셋을 땅에게 지파에게 땅을 준 그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아셋을 지파가 받은 땅에 가서 땅을 파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속에 기름이 잠겨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름이 나올 것이다. 문빗장에 축복을 줬고 기름에 발이 잠길 것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왜 기름 한 방울이 없는 거냐 해가지고 아셋을 땅을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요. 그게 뭐 적은 땅입니까? 전부 시출을 했어요. 자기가 지질학을 공부하고 석유회사에 다녔고 그 학식을 가지고 했는데 15년 만에 아셋의 땅 광야 그 광야에서 이 사람이 기름을 발견했어요. 기름을. 그래가지고 미국의 지질학자들을 불렀습니다. 거기에 전문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땅을 연구하니까 미국의 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100년 쓸 기름이 잠겨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이. 이게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예. 2010년도에 신문에 크게 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셋의 땅, 아셀 땅에 가가지고 기름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 아셀 땅 해변이 어딘가 보니까 지금 테알레브에 있는 해변이 바로 아셋의 지역의 해변입니다.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또 시출을 하는 거예요. 시출을 하는데 요 몇 년 전에 바다에서 천연가스를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날 때 이스라엘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천연가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에서 유럽에 기름을 주지 않으면 천연가스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매장한 이 천연가스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예, 거기다 예, 통을 깔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가게 만들어줄 테니까.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기름 한 방울 주지 아니할 이유가 있겠는가? 왜 주변국가는 다 기름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땅에만 광야고 허허한 땅이고 왜 그러느냐? 그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자급자족을 합니다. 기름을. 그리고 남는 것은 기름을 갖다가 팝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문빗장의 축복을 받았는데 25절에 보니까 네 문빗장은 철과 못이 될 것이니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오늘 본문 그랬잖아요. 시편 147편 5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심이 무한하시고 그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과 강하심이 영원토록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고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오늘 예, 본문에 보면요. 2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기름이 잠길지로다. 그랬어요. 모세가 기름이 뭔지를 알아요. 모세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35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도 플러스하면 3500년 전에 모세는 기름이 뭔지를 뭘 알아요. 근데 축복했어요. 네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축도를 했습니다. 너에게 아셋을 지파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모세가 복을 내렸어요. 또 여러분 보세요. 26절을 보면 이염을 나타내시는 도다. 보면 다 보면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축복. 예, 있을지로다. 모든 것이 그래. 축도의 축도. 모세의 축도가 오늘날 이스라엘에게 예, 광대한 자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복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 문빗장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문빗장. 내 문빗장. 나를 세우시는 분. 나를 견고케 하시는 분.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내 문빗장을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